지금 얘가 이게 이제 국민제라니까 떨어졌으니까 이런 반응 보인단 말이야. 근데 이게 사람이 좋아하는 거고 탱탱거리고 이렇게 한단 말이지. 그리고 정신이 불안하단 말이야. 그죠? 잘 보세요. 올라봐. 잘 보세요. 자.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. 그 카메라 있다. 이게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얘가 처음에 왔을 때 이제 엄마에게 그냥 놀라고 하고 막 이렇게 불안하게 움직였잖아. 근데 이제 보챈다는 거지. 보채고 나서 보채면서 얘가 끙끙끙끙끙끙 했잖아요. 이게 정신적으로 불안한 상태란 말이야. 근데 그 상태에서 우리가 얘를 안아주잖아요. 그러면은 걔가 계속 끙끙거립니다. 약간 욕구 불만적인 상태입니다. 정서적으로 매우 불안하고 예민한 상태고, 이 상태에서 이제 마이너를 기는 사람들이 드라이브를 건단 말이에요. 천천히 쓰다듬어주세요. 천천히 쓰다듬어주세요. 천천히. 천천히 쓰다듬어주세요. 그 상태에서 마이너를 기르는데 거기서 드라이브를 건다고 드라이브를 걸어서 머리가 뺏고 이렇게 칼을 치면 얘가 계속 낑낑낑낑 거린단 말이죠. 지금 아까도 호카아빠한테 갔을 때 얘가 낑낑거리면서 했지 안겼잖아요. 근데 지금은 나한테 안겼는데 낑낑거리지 않죠? 이게 정상적인, 이건 이제 나 좋아서 안긴 거야. 이건 괜찮아요. 근데 막 끙끙끙끙끙끙 하면서 안기는 정신상태를 계속 경험하게 되면 얘는 미치게 된다. 그 걔는 IGP를 잘할 수는 있겠지만, 룰에 따라서 잘할 수는 있겠지만 정서적으로 불안한 개가 되고 결국 그렇게 개훈련 시키는 건 아닙니다. 이 정서를 얘가 경험하고 나서 이건 이제 좋아하는 거야. 욕구 불만적인 상태가 아니에요. 그냥 나랑 교감이 되고 좋아하는 거야. 이 상태로 돼야 돼. 그리고 나니까 어때요? 지가 이제 냄새도 맡고, 그렇죠? 그렇게 움직였잖아. 얘가 정말 편안해지잖아. 이걸 가르쳐야 돼. 이걸 안 가르치고 드라이브를 걸어가지고 뭘, 뭐, 힐링을 가르치고 이렇게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. 행동은 가르칠 수 있겠죠. 공을 좋아하니까 공 뺏어서 가르칠 수 있겠죠. 그래서 걔들이 깽깽거리고 눈동자가 다 미치광이가 되는 겁니다. 그런 식으로 개훈련 하는 거 아닙니다. 제가 주무시 생각하는 거는 마리노이즈 이렇게 편안한 상태에서 경험을 시켜줘야 됩니다. 정서적인 경험을. 지금 얌전하잖아요. 만약에 호카아빠한테 안겼을 때 그 끙끙거리는 상태 그대로 놔뒀잖아요. 그러면 이제 계속 미친듯이 뛰어다닐 겁니다. 그게 아니죠. 편안해야 되죠. 이렇게 편안할 때 천천히 움직이시고 그냥 먹이를 주시면 됩니다. 그냥 정서를 가르치는 거죠. 정서를. 우리 단체 말고 개인 수업 한 번 더 잡아. 좀 있어요. 호수 공원으로 나갈 거야. 반응 있어. 엄마가 좀 자신감이 없으시니까. 카톡 봐봐. 그렇죠. 자신감, 정서적으로 좀 자신감 있게 한 다음에 단체에 더 넣어야지. 동사가 뭐 한 이틀 전부터 너무 잘해가지고. 근데 이게 처음에 시작할 때 이렇게 팔뚝이나 이런 게 경직돼 있고 어깨도 경직돼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정서적으로 릴렉스하게 해드려야 돼. 그래야 걔도 남자가 이제 또 릴렉스, 엄마가 릴렉스 되면 또 루이도 아무 반응 안 한단 말이야. 네. 똑같죠? 제가 지금 아까 루이 한번 봤죠? 수업 반응 봤죠? 네. 또 똑같잖아. 얘 릴렉스 돼야 돼. 얘가 걔가 릴렉스 되면 문제 행동을 안 해. 끼낑거리지 않잖아. 릴렉스 안 되니까 얘가 계속 불안한 겁니다. 천천히 움직여. 제가 천천히 움직이는 가르쳐요. 제가 이거를 지금 이제 새끼니까 교육이 안 돼 있는 애니까 이제 사람들한테 보여드리는 거지. 저번에도 이제 행동교정반 그 사람이 왔는데 내가 이거 보여줬단 말이야. 이거 미친 듯이 깽깽거려. 그때도 더 끙끙거렸어. 근데 얌전해지는 거 모습 보고 아무렇지도 않게 이제 저 센터 안에서 노는 거야. 막 꼬리 흔들면 정서 불안이 전혀 없다는 거지. 그걸 보여줬어요. 라이브로 보여주는 거지. 이걸 봐야지 알아. 이쁘잖아요, 동서가. 네. 근데 막, 아까 저기, 저 장 안에 있을 때 미친 상태가 아니잖아요. 네. 이렇게 만들어야 됩니다.
사실 마유뿐만이 아니라 일반인 개들도 이렇게 만들어야 돼. 이거 알았어, 나한테. 지금 이제 지금 알 수 있는 거예요. 얘도 나한테 1년에 있을 때 여기 온 거 아니에요? 아, 좀 자라서 왔지. 아, 자라서 왔고 훈련에 열정이 있으니까 드라이브 거는 것만 이제 열심히 했지. 아, 드라이브 걸어서 크레이지 댄스에 되는 거는 뭐 넘사벽이지. 이제 통제가 안 돼. 이제 저는 이 싸움을 하고 있는 거. 이제 고요함을 이제 학습하고 있는 거지. 이제 혹시도 이제 배우고 있는 거고. 어제 저기 방이 저희 방 테이블 안에서 그렸잖아요. 저기서 하는데 제가 50분 올려놨더라고요. 어제 저녁에 훈련 혼자 하고 갔잖아요. 방이 테이블 저기 올렸는데 거기서 아이컨택만 하고. 아, 그 다음에 덤벨 물리고 슬리브, 아 그거 턱 한번 물리고 끝냈거든요. 네, 한 50분 있었더라고요 거기. 얌전하게? 네. 네, 죽이 잔뜩 보냈습니다 지금. 아까 저기 장 안에서 비명 소리 지르고 있을 네네. 때랑 지금 상태하고 완전 다르죠? 네네. 근데 이 상태를 그 비명 소리 지르고 있을 때의 애를 보면 걔가 미친 개처럼 보이지만 바로 또 편안한 개가 된다는 거죠. 내가 어떻게 다루느냐. 근데 이제 테크닉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그냥 못 움직이게 하세요. 그 다음에 내가 차분하게 눈 보고 촉각을 통해서 부드럽게 얘 정서를 멈출 때까지 계속 가만히 있는 거예요. 그리고 얌전해 치면 그냥 놔주면 됩니다. 건들 필요 없으면. 그러면 이제 얘가 자발적으로 돌아다니다가 탐험을 하다가 날 보면은 그때 이제 이쁘다 마이 컨택 하시고 억지로 막 이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. 지금 얘가 만약에 이거 불 안 껐잖아요? 이렇게 안 했잖아? 그럼 여기서 미친 듯이 뛰어다니면서 지금 막 다 물어 뜯고 이런 거 있을 거야. 아까 수업했던 그 사냥개에 피 들어가서 그 애처럼 됐을 겁니다. 근데 이런 정서를 가르쳐야 되는 거지. 안겨도 활달하게 안기는 게 있고 진짜 자기가 결핍이 있어서 안기는 게 있습니다. 정신이 나간 상태로 그건 안 됩니다. 그래서 마린루즈 다 정신이 이상해지는, 훈련개들이 다 정신이 이상해지는, 훈련개가 산책을 못하면 사람들이 모를 뿐입니다. 그게 좀 궁금했어요. 그때 무임했을 때 산책이라는 약간 개념이 좀 우리는 산책을 힐링을 안 하죠. 힐링 자체는 힐링은 산책이 아니죠. 그건 드라이버가 걸려가지고 먹이 먹으려고 막 업된 상태입니다. 산책은 편안해야 되는 거예요. 그게 산책입니다. 살짝 만져주세요. 낑낑거리지 않게. 낑낑거리지 않게. 자, 자세가 불편하니까. 그렇지. 천천히 움직이세요. 지금 호카 아빠한테 안겨서 가봐. 토치할 일 하죠? 지금 얘가 어미개랑 있고 애들이랑 같이 있다가 있으니까 자꾸 붙들러 건단 말이야. 붙들러 하는데 어때요? 내가 멈추니까 어때요? 그럼 괜찮네? 하고 또 지하일 하잖아요. 이렇게 해서 이 불림불안같이 생기지 않도록 만들어야 된다. 근데 얘가 계속 끙끙거린다. 그러면 안 돼. 지금 호카 아빠한테 왔을 때는 조금 더 상대적으로 끙끙거리는 이유는 처음에 안겼을 때 기억이 끙끙거렸죠? 그래서 그 조건으로 들어가면 끙끙거립니다. 내가 천천히 움직이니까 계속 천천히 움직이죠. 내가 천천히 움직이니까 계속 가만히 있지. 그죠? 이런 신호를 만들어야 돼요. 이 구시는지 구시를 만들어야 돼요. 똑같어? 제가 원래 싸서 왔어? 어쩐지 냄새가 너무 냄새 있나 아니다. 내가 뭐 책상 밑에 떴는데? 거짓말. 거짓말. 내 책에다 싸면 죽는다 너. 또 오늘 다 쌌어요. 많이 쌌어? 철사예요, 철사. 네네. 이거 하루 이내 깽깽거려가지고 이렇게 되니까. 그래서. 그냥 좀 있어. 이거. 그러세요. 그러세요. 그런 거 아니죠? 분리불안 할 때 그 분리불안 가르치는 사람들이 뭐 판때기로 쳐버리라고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럴 필요가 없죠. 그냥 내가 멈춰 있고 가만히 놔두고 무시할 일 하잖아요. 서서히 바꿔가면 됩니다. 내가 분명히 안기려고 했는데 지가 스스로 이제 딴 지 인생 살러 갔잖아. 그렇게 자연스럽게 해주면 됩니다.
이렇게 낑낑거리는 그 정서가 사라져야 그립도 안정이 되고 좋은 개가 됩니다. 정서적으로 좋은 개가 가장 좋은 개입니다, 사실. 그지? 오목수니까. 어? 오목수. 오목수죠. 그러니까 얘가 이거를 오프가 됐다가도 하나를 줬다가도 또 그게 잘 해야 돼. 이게 이거를 제가 예수노부시라는 신호로 사람들한테 이해시키려고 노력은 하지만은 직접 보는 수밖에 없어. 보면 바로 알아. 어 이런 거구나 아는데 말로는 이제 행동을 천천히 하세요. 이렇게 말로는 얘기하지. 근데 이거 사람들 올 때마다 한 번씩 다 보여주는 거. 좋은 냄새 인마. 왜 내 바지만 물어? 야 바지 이거 비싼 바지 입으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빡뜨린 바지 입으면 안 돼. 일로 와. 야 너 이름 뭐야? 이름 없어야지. 이름 없어야 지금 400만 아닌가? 400만 400. 나 지금 아직 이름 못 정했어요. 우리 이름 정원 알려주라고. 확실히 일주일 걸렸잖아요. 그래? 네, 일주일 걸렸었어요. 선생님, 이거 세모 한 며칠쯤? 62. 소리 됐어? 정확한 날짜. 아, 62. 소리가 상, 소리가 상. 놀라! 선생님, 책 많이 읽으셨네요, 벌써. 어? 50페이지까지 읽으셨네. 네, 영어 단어가 다 머릿속에 날아가가지고, 책 읽기 너무 힘들다, 요즘. 개론연사 되고 책을 안 읽는 거.